이태원 참사 이후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는데요. 심폐소생 시 생존율을 높이려면 가까이 있는 분들의 가슴 압박과 함께 제세동기 사용이 중요한데 이용법을 아는 시민은 극히 드뭅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슴 압박법과 함께 제세동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. 제세동기는 전기 충격으로 세동, 즉 미세한 떨림을 제거하고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. 처음에 심정지가 올 때 그냥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떨리는 듯한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전기 충격을 한번 빵 주면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역. 부산은 지난 2014년부터 제세동기 설치를 확대해 현재 부산 곳곳에 3,600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 이용법을 아는 시민은 극히 드뭅니다. 부산 동래구의 경우 곳곳에 모두 144대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해 실제 사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제세동기 인근의 응급 상황 발생이 적기도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의무 교육이 된 학교와 달리 일반 시민의 교육 기회는 적습니다. 혹시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어요? 제세동기는 따로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저희는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정도만 배우고 제세동기는 그 당시엔 거의 없어가지고.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관련 교육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. 법적 의무 교육 대상도 교직원과 의료진은 포함돼 있지만 공무원은 빠져 있는 등 한정적입니다. 또 복지관과 경로당 등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은 시설들이 제세동기 구비 의무 시설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. 독일 사례를 보면 운전면허증 교부를 받을 때 이 이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정지가 됐을 때 제세동기를 함께 쓰면 가슴 압박만 할 때보다 5배가량 생존율이 높아집니다. KNN 강소로입니다. 자세.